저는 결혼 4개월 만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혼자서 아기 낳고 키우고 그랬던 아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생각을 해서 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여행을 좀 한번 우리가 하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을 갔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나라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공항에 이제 딱 떨어진 시간이 한밤 10시 정도였다 인것 같아요. 10시 정도. 근데 완전히 깜깜하죠. 뭐 공항이 10시 정도니까 직원들도 다 대부분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도 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그러한 상황. 근데 갑자기 걱정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걱정이. 패키지 여행을 원래 싫어해가지고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가는 스타일인데 단독으로 가더라도 뭐 제대로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뭐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였어요. 전혀. 나중에 몇년 지나가지고 이제 모뎀이 그때 생겨서 전화선 연결해가지고 지지직 하면서 굉장히 느리게 느리게 그렇게 인터넷이 되는 데인데 인터넷 없는 시절이니까 뭐 차량 예약이라든지 숙소 예약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정문, 그 공항 정문 앞에 이렇게 덩그러니 두 사람이 서 있고 양쪽에 짐 하나씩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고 걱정. 두려움, 막 그런 게, 막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가자 해가지고 막 호기롭게, 계획도 안 짜고, 뭐 가면 다 돼!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렸던 사람들, 대부분이 패키지 여행이었고, 또 신혼부부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딱 공항 밖으로 나가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큰 2층 버스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버스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두 사람만 이렇게 비에 젖은 생쥐꼴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어두운 그 공항 거기에 그냥 두 사람이 뚝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것들은 뭐야 이러한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더 버스가 딱 떠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걱정이 되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막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 정말 도움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데, 갑자기 앞에 이렇게 어떤 동양인 한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야, 이게 이 사람한테라도 하여튼 뭐든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헬로우!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이렇게 보더니, 한국 사람이세요? 그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있던 미술 학도였던 겁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지금 내렸는데 호텔이고 뭐 교통이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우리를 보더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자기 차례 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꽤나 멀리 운전을 해서 어느 이렇게 동네로 우리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호텔 앞에 딱 차를 멈췄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뭐 프랑스 사람들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못했습니다. 영어 안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회자되는 이야기로는 불어에 대한 자긍심 때문에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밀크 그랬더니 밀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가. 그런데 이제 그 호텔에 갔는데 뭐큰 대형 호텔이 아니니까 그 호텔에 있는 리셉션니스트들도 영어를 뭐 거의 못하는 거죠. 불어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불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저희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하여튼 수속까지 다 맞춰주고 하여튼 다 그렇게 체크인까지 다 해주고 이 사람 정말 너무 착하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밤 11시 가까이 됐고 피곤할 텐데 우리를 다 그걸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고마운 것은 나중에 자기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만약에 뭔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요청이 될때 여기로 전화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 사람이 가버렸습니다. 지금 정도라면
지금 정도라면 정말 연료비라도 좀 해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식사라도 하세요 하면서 얼마라도 쥐어드렸을 텐데 그때는 어리고 게다가 뭐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밖에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해줬던 일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 얼굴도 지금 기억 안 나고 이름은 뭐 당연히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하지만 만약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야 정말 그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주고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참 친절을 베풀어준 그 마음 너무 고마워서 정말 거한 저녁이라도 한번 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나를 인도해 준 그런 사람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 이것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고 그분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초행길입니다. 무엇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결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여러분 성막은요 그 이동식 텐트로 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이동식 텐트로 되어 있는 성전.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건축물로서의 완전한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사용했던 임시 성전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아주 빽빽한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아, 이 텐트, 이 성전이, 이 성소가 그리고 이 성막이 단순한 텐트가 아니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장소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공중으로 오르고 또 이동을 하면 그들도 자기들의 장막을 걷어서 그 순간순간 이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구름이 다시 내려와서 성막 위에 머무르면 행진을 멈추고 그들도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막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세운 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성막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세운 날에 구름이 덮였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태국에서 열린 연합선교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막 선교사님들이 수백 명 함께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정말 은혜를 받고 서로 간에 세워주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바라보고 있던 저도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같은 돈을 쓰지만, 야, 정말 이런 선교사 대회가 그 돈의 값어치가 다르구나, 막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설교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한 에피소드, 그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여러분도 이 에피소드를 들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리지널입니다. 이분이 오리지널이에요. 그 교회에 신실한 한 부부가 등록을 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져요. 근데 이 부부가 엄청나게 부부싸움을 어느 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막 냉전 상태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부부싸움에 단초를 제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아내 되는 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남편대로, 야, 이거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 끼 두 끼는 냉장고에서 뭐 꺼내가지고 샌드위치 싸먹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평소에 엄마가 해주던 그 정말 따뜻한 맛있는 그 음식을 못 먹으니까 애들이 또 엄마도 보고 싶고, 지금 막 집안 꼴이 말이 아니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아빠를 닥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지금 원인 제공자니까 아빠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요. 우리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막 아빠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할 수 없이 아내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계속 여보 여보 좀 나와봐 나와봐 해도 이 아내분이 단단히 화가 난 거예요. 감감무소식, 대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다시 돌아서가지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애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애들 생각해서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성경구절 생각이 나서 그것을 이 남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여전히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돌아서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삐거덕 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두 사람이 모두 다 인용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도 오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로맨스이다.
자, 이런 이유로 정말 영적 각성과 부흥의 때를 살고 있던 청교도들은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를 않았어요. 왜? 내가 예배 빠진 그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막 그냥 물 붓듯 기름 붓듯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러면 나 얼마나 이거 손해 아닌가 해가지고 그들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모든 예배를 다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결단코 소홀히 여기시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말 전심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똑같은 예배 현장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누군가는 가인의 예배가 될 수가 있고 누군가는 아벨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양은 그럴싸했지만 받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하게 여기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인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삶에 복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도 움직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하나님의 성막 위를 덮고 있던 구름이 움직이는 때에는 움직이고 멈출 때에는 그들도 멈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를 최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순종에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두 종류의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순종.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는 즉시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행진했다고요? 곧 행진하였고, 곧 행진하였고.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막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광야에 진을 치도록 했겠지만 어느 때에는 므리바 반석 사건 뭐 그 이후의 이야기겠죠. 오아시스 주변에도 진을 치도록 하셨을 때가 있었겠죠.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광야의 오아시스 환상 아닙니까? 종려나무가 정말 가지를 드리우고 있고 콸콸콸 넘쳐흐르는 그 생수가 언제든지 그들에게 있고
거기에서 그들은요 정말 뭐 거의 천국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야, 이런 환상적인, 만약에 그들이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야, 차라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우리가 아예 그냥 정주하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고 여기서 우리 사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올라 떠서 그들에게 갈 것을 명하면 그들은 그 순간 곧 행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곧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아주 그냥 노회한, 인간을 엄청나게 많이 넘어뜨린 그러한 베테랑 악마죠,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신참내기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 자기의 그냥 경험에서 비롯한 노하우를 줄줄줄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악마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쫙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서적 하나에 눈이, 시선이 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든 거예요. 잊어왔던,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진짜 실제 하는 분일까? 그렇다면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알람이 켜진 거죠. 그래서 다가가서 마음에 속삭입니다. 야,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일랑 하지 마. 너 지금 배고프잖아. 우선 밥부터 먹고 배가 채워지고 여유로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 생각해.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일단 접어둡니다.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또 바라본 악마가 또다시 속삭입니다. 야, 밥 먹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먹어야 돼. 밥 먹을 때 너무 복잡한 생각하면 소화가 안 돼. 일단 먹고 나중에 생각해. 이 사람이 그래서 밥 다 먹었습니다. 트럼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나 하는 거야. 너 집에 가면 지금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잖아. 그거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자 이 남자가 하나님 생각이고 뭐고 다 덮어버리고 불이 났게 집으로 그 할 일 처리하러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음흉한 미소를 짓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적어도 뭐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시는데 제일 맛없는 커피가 뭡니까? 제일 맛없는 커피, 식어버린 커피 아닙니까? 커피가 다 식어버렸어요. 그것만큼 맛없는 거 없습니다. 그냥 씁쓸한 그런 느낌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도 타이밍입니다. 자꾸 질질질질 끌면 식어버린 순종, 여러분 값어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모든 발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순종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은요 언제나 즉각적인, 그 타이밍을 너무나 잘 맞추는 순종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순종을 미루었다는 소리, 유보했다는 소리, 유예하고 있다는 소리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즉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심지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순종을 위해서죠. 바로 조금 후면 다가올 그 십자가의 길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순종의 길로 그 십자가의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즉각적 순종, 이스라엘 백성이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종 하나하나가 우리를 복된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한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순종. 인내의 순종을 또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쩌면 이것이 즉각적인 순종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변화를 추구하고 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뭔가가 변화되지 않을 때,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순종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요, 빠르게 걸으면 몇 주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행로를 무려 40년을 보냈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40년. 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을 한 달, 심지어는 1년, 2년, 3년 움직이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장막을 그냥 고정시켜 놓고 한 달, 1년, 2년, 3년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인내의 순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아멘 하면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결국 입성시켜 주시는 거죠. 이번에 태국 연합 선교사 수련회 때 참 뜻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려 선교사 사역을 30년 이상을 근속한 이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패를 드리고 그리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막 지붕이 떠나갈 때 와 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주고 정말 너무너무 축제적인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나이인 20대에 그 파릇파릇할 때 그분들이 거기 간 거예요. 선교지에. 누군가는 30대에, 누군가는 40대에, 누군가는 50대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0년 세월이 지났어요. 20대에 갔는데 지금 50대가 되었고 60대가 되었고 70대가 되었고 노인이 되었어요. 만약에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졌다면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덜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30년 동안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열매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바라볼 땐 저 사람 도대체 여기서 뭐 했나 싶은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뿌리내리게 하셨다.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이곳에 주님이 놓아두셨다. 이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은 30년 세월을 그곳에서 그 척박한 영적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그렇게 눈물 뿌려가면서 그 민족과 족속을 품고 기도하며 그곳에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근속 30년이 사실은 그 어떤 가시적인 결과보다도 훨씬 귀한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아볼로도 씨를 뿌렸지만 그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 30년 근속 기념패를 받는 순간 선교사들이 막 격려하고 박수하고 환호를 지르는 그 순간 여러분 누군가 그 수백 명의 선교사들 중에는 적지 않은 수가 자기들 지금 아무 열매가 없고 자기들 지금 갈등하고 전에도 전에도 복음에 열매가 생기지 않는 걸 보면서 낙심하고 내가 포기해야 하는가 이런 좌절에 빠져있던 선교사님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 근속 30년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나도 저분들처럼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는 순종이야말로 순종의 최고봉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나중에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던가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인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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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할 때 그 인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순종은 어렵습니다. 정말 고달프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세요. 세월의 흐름 그리고 어마어마한 압력 이거를 견디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 탄소 덩어리 이게 정말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너무 귀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순종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압력들, 고난들, 그리고 환경들 이것을 버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그 순간순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이아몬드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린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때로는 인내의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 푸르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홀로 내팽개쳐버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